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들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야단치셨을까요? 그 교회는 너무나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빈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았던 사람을,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귀하고 돌아오라고 야단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잘못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가만히 받아들였던 교회를 중세기 시절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보다 오히려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쳤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한 예를 드릴까요? 어떤 거냐? 돈을 주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면죄부를 그들은 버젓이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묵인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 용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렇게 버젓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올바른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잘못된 걸 가르치지 않아도 꼭 가르쳐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 같은 걸 안 그러실 때는 오히려 진짜 잘못된 걸 가르친 것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sin of commission, 즉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는 죄지만 sin of omission,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죄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즉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피 같은 거를 안 가르치는 것도 아주 심각한 죄고, 그거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얼마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큼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얼마큼 감사해서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며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회복받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라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중세기 시절에 잘못된 가르침을 안 싸운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다면 역시 똑같은 죄를 짓는 거고, 나도 역시 올바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우리의 피를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저희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를 잃었다면 회개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저희 삶에 너무 깊은데 사무치지 않고 너무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너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벌써 우리는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진짜 중심, 너무 핵심적인 가르침을 저희가 저버렸다면, 잊어버렸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다면 저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이렇듯이 너무 중요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다시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